부산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들어갑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문제가 발견된 기관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손해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송준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 관련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문제를 따지던 시의원은 말문이 막힙니다. 몇 차례 걸쳐 나왔던 보고서 내용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입니다. 총 수익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믿고 이들을 마지막 시위를 합니까? 이달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부산시 산하기관들의 이른바 부실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경우 원장의 부실 답변이 문제가 돼 다시 출석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시 의회는 이제 시작되는 예산 심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제 지적이 많았던 기관들은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예산 삭감 등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예산에 칼을 들이대겠다는 것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등 산하기관은 물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사업들에도 불똥이 튈 전망입니다. 특정 기관의 경우 예산 절반 이상을 깎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공공연한 상황입니다. 예산이 깎이면 이제 인건비 특히 이제 그 인건비가 깎이면 이제 기존의 수비력을 많이 좀 이렇게 축소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걱정되죠. 내년도 부산시의회 예산은 시의회 예결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부산시의회가 허남식 시장 임기 10년 마지막 행정예산감사에서 느슨해져가는 부산시정에 얼만큼의 긴장감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송준우입니다.